안민석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. 네, 경기 오산 출신 안민석 의원입니다. 이재용 증인. 그렇죠? 올해 나이가 어떻게 되죠? 제가 1968년생입니다. 아직 50이 안 됐네요. 네, 그렇습니다. 근데 평소에도 남이 질문하면은 동문서답하는 게 버릇이에요? 성실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. 네, 성실하게 답변하세요. 자, 장충기 미래전략실장이죠? 저희 미래전략실에 근무하고 있습니다. 실장 아닙니까? 아, 차장입니다. 차장. 이 차장을 한 달에 몇 번 만나요? 한두 번은 한두 번 만나죠. 예. 이 차장은 실무선에서 정유라 말 사주고 최순실 돈 되는 거 이거 실무선에서 총괄했단 말입니다. 그러면 한 달에 한두 번 만나는 장충기가 이재용 부회장한테 이러이러해서 말 사주고 최순실한테 돈 줬습니다. 이거 우리 기업을 위해서 필요한 겁니다. 이런 보고를 안 했습니까? 아, 자꾸 머리 굴리지 마세요. 예, 지금 기업을 더듬고 있는데 예. 보고를 안 받았어요? 문제가 되고 나서 얘기는 들었습니다. 그러니까 이 과정에서는 돈을 저 보고를 안 받았단 말씀이죠? 기억이 없습니다. 자, 그러면 이 300억이란 이게 끈값입니까? 이 300억이란 돈, 이 부정한 돈이 근내 가는데 이 장충기라는 자는 부회장한테 한 달에 한두 번 만나면서도 보고를 안 했다. 그럼 책임을 물어야 될 거 아닙니까? 왜 이 자를 그냥 두죠? 아, 우선 제가 나중에 다 얘기를 들어보니 제가 생각해도 저희가 적절치 않은 방법으로 지원이 된 것 같습니다. 책임을 물어야 될 거 아닙니까? 왜 책임을 안 묻고 있느냐? 이미 보고를 받았으니까 책임을 물을 수가 없는 거죠. 그렇지 않습니까? 왜 대답을 못하세요? 아, 지금 검찰 조사 중이고 이 청문회는 검찰 조사 중인 사항도 다 답변을 하도록 돼 있어요. 아, 불리하면 동문서답하시거나 이제는 검찰 조사, 검찰을 또 핑계 또 대신에 그러시면 안 돼요. 아닙니다. 아니, 정말 검찰 조사 아직 50도 안 된 분이 이 어른들 앞에서 이 국민들 앞에서 그런 식으로 조롱하는 듯한 국민들 놀린 듯한 발언하면 안 돼요. 아, 그렇게 자 장준기한테 보고를 받았을 거 아닙니까? 보고를 안 받았다 그러면은 화를 내면서 당장에 해고를 시켜야죠. 해고를 못 시키는 이유 이미 보고를 받은 거죠. 이 자를 어떻게 해고를 시키겠어요? 그렇지 않습니까? 아, 할 말이 없을 겁니다. 아, 제 얘기 그게 상식적인 이야기잖아요. 그죠? 당시에 제가 세부 지원 상황은 정말 몰랐고요, 의원님. 자, 그럼 300억을 그냥 쓴 부정한 돈을 그냥 쓴 장충기 이자를 해고시켜야 될 거 아닙니까? 해고시키겠습니까? 나중에 조사 뒤에 조사가 저를... 아니라 오늘 당장에 해고를 시켜야죠. 오늘 이 자리에서 해고시킨다고 약속하십시오. 아, 제가 그런 결정을 할 해고시킬 위치에... 수가 없는 거죠. 이미 보고를 받아왔는데 이 상식적 말이 됩니까? 이 300억을 비선실세한테 흘러간 이 300억을 주는데 부회장한테 보고를 안 했다? 그러면 삼성이 이상한 기업이죠. 뭐라고 지금 제가 변명을 드려도 저희가 적절치 못했기 때문에 적절치 못했으면 죄송합니다. 제가 장충기를 해고시키세요. 왜 그 얘기를 못하세요? 조사가 끝나면 저를 포함해서 저희 조직 안에 누구든지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. 아니 이 부회장은 어떻게 책임집니까? 부회장은 누가 책임을 묻는데요? 그럼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이야기를 하지 마세요. 저도 책임질 게 있으면 책임지겠습니다. 물러나실 의사도 있으세요? 제 책임이 있으면 그러겠습니다. 이미 책임이 있는 거예요. 이 일은 최순실과 삼성이 같이 공모한 그런 이미 근거 사실들이 드러났잖아요. 일단 국민 여러분들께 자, 허 회장님 5대 재벌 기업들이 1년에 내는 회비가 얼마입니까? 정경연이에요. 네. 제가 한 200억 정도 됩니다.
자, 5대 기업 우리 정문구 회장님 1년에 30억 내시죠? 아, 확실히 이제 계산. 회장님 어떻습니까? 1년에 30억 되죠? 5대 대기업들이. 나중에 그 금리가 얼마 해서 저런 거 통과해. 아, 뒤에. 허회장한테 얘기해. 허회장한테 질문. 뒤에. 30억 안 되면 부회장 그거 몰라요? 아, 아까 200억 정도 된다고 이야기 들었습니다. 한 기업당? 아닙니다. 5대 그룹이에요. 아, 그러니까 그럼 얼마예요? 40억. 40억이 내지 30억. 예. 그렇죠. 그 정도면 한 기업이 청년들을 대기업이 한 100명 정도를 취업할 수 취업을 받을 수 있는 규모잖아요. 정문구 회장님 그렇게 그 무슨 표정인지 모르시겠는데 아까 이종 회장처럼 정경련을 네. 정경련 탈퇴를 정 회장님은 하실 그런 의사는 없으십니까? 그 뭐 어떠한 그 좀 방만하게 내가 좀 뭐 말씀드리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렇게 간단히 묻게요. 탈퇴하실 네. 의사가 있으세요? 아니면은 의사가 없으세요? 의사는 뭐 그건 자연히 있게 돼 있는 거죠. 의사가 있으세요? 그 비용에서 모든 것이 그 자 조양 회장님 절차가 돼 있기 때문에 정경영 탈퇴 네. 의사 있으세요? 그 의사. 네. 근데 의사도 어느 편인 것 같고요. 자 그럼 제가 아홉 분에게 제가 동시에 여쭤볼게요. 아홉 분 중에서 그냥 국민들에게 자기 저 기업의 의사 표현하는 겁니다. 정경련 이렇게 제가 여쭙게 정경련 해체를 반대하시는 우리 회장님들 한번 손 한번 들어보세요. 나는 정경련 해체를 반대한다. 정경련은 필요하다. 네. 아니 아홉 분 우리 회장님들 중에서 정경련 해체를 반대한다. 손 한번 들어보세요. 롯데 한 분이십니까? 예. 나머지 여덟 분은 정경 구해. 자. 아, 방송하면서 방송을 보세요. 자, 수고하셨습니다. 자, 우리 안민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. 자, 고.